네, 강렬한 카리스마, 섹시한 퍼포먼스로 대한민국을 넘어 정렬의 나라 남미까지 사로잡은 여신들. 네, 4분 만에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 여러분들 그리고 남성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4MINUTE 여러분들 모셨습니다. 네, 진심으로 환영하고요. 먼저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우리는 4MINUTE 안녕하세요. 7번 네, 허가인 사복 패션왕 나왔는데 네, 네. 네. 실제로 이 패션위크에도 뭐 참여를 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. 네, 관심이 되게 많아요. 또 요즘에 공항 패션을 되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또 더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팬분들도 또 많이 강남 여자라는 별명도 지어주고 네.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사복 패션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사복 패션을 선보인 가윤 씨의 사복 스타일 안 볼 수가 없죠. 네, 한번 볼까요? 네, 가윤 씨 무대 의상 위에는 본인이 직접 스타일링을 하시는 건가요? 네, 공항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 네 많이 하죠, 제가. 그리고 저희 무대 의상에도 많이 의견 네, 참여를 해요, 네, 가윤이가. 네, 아까 말씀하신 그 강남 여자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했는데 네. 강남 여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 거예요? 아, 제가 어떤 공항에서 입었던 옷이 굉장히 비싼 옷으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강남 여자라는 별명을 가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요. 자, 21번이요. 21번. 네. 아~ 쌍윤 유닛의 결말. 아~ 이거 나왔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죠? 아, 저희가 이번 연도 초죠. 기사가 났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? 네, 아직. 근데 아직 그 최종 결정은 안 나는데 이제 네. 기회가 생기면 이제 유닛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좋게 생긴다면 할 것 같아요. 근데 아직은 네. 아직 예정 중이라 4MINUTE 먼저죠. 네, 4MINUTE. 네, 4MINUTE에서 보여준 강렬한 모습이 아니라 발라드로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. 네. 아, 그거는 사실인가요? 사실과 다르고요. 네, 그렇더라고요. 그렇군요. 제가 콘서트 때 한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영상을 보고 사장님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발라드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발라드가 아니니까 내가 만일에 유닛을 하면 이런 음악 스타일을 부를 것 같다라고 하는 음악 한 소절 정도 선택을 해서 불러주시면 저희가 5를 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넷. Back door crack, we don't need a key. We did it for free. No be after sleep. 와! 와.